지금 55코, 총 55코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실을 잘라줄게요. 자르고, 얘는 다른 바늘에 끼워 놓으셔도 되는데, 그럼 바늘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 바늘 이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바늘 쭉 빼서. 쭉 빼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똑바로 놓고 이렇게 뒤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 오른쪽 바늘로 여기 똑같이 22코를 주워줄게요. 왼쪽은 우리가 오른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자 22코를 줍고 주워서 그다음에 얘를 11단을 뜹니다. 11단을 뜨고 일단은 여기 11단까지 넣어주세요. 꾹꾹. 자 이제 넥만 늘릴게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이 이제 넥이에요. 여기가 암홀.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셋. 4단에 한 번씩 이제 앞쪽에서 4개에서 이제 코를 늘릴 거니까 여기서는 왼코 늘림 이거를 4번 하면은 16단이죠. 16단 26코 이렇게 코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암홀이랑 네 이제 같이 늘릴 거예요. 네번 늘린 다음에 여기서는 넥은 한 번, 암홀은 한 번, 넥은 모든 겉면에서 넥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세코 늘어나죠. 이것도 네 단. 그러면은 이거는 6번 하면은 총 24단. 그다음에 44코. 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왼쪽에서 늘릴 때는 암홀 늘릴 때는 오른코 늘림, 왼쪽에서 넥을 늘릴 때는 왼코 늘림 이렇게 쭉 오른쪽 우리가 앞판 했던 거랑 똑같이 왼쪽 앞판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넥은 이렇게 여기 항상 두코 뜨고 코를 늘리시면 돼요. 두코 뜨고 왼코 늘림. 그다음에 단끝까지 쭉 겉뜨기. 그리고 여기 암홀 나중에 늘릴 때는 두코 앞에서 오른코 늘림. 넥 늘릴 때는 두코 뜨고 왼코 늘림. 이렇게 해주세요. 꾹꾹. 자, 이제 왼쪽 어깨가 이제 44코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안쪽 면을 보고 코를 잡을게요. 6코를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왼쪽, 벤트에서는 단축구멍을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코, 실 앞으로 오고, 이 여섯 코는 그냥 무조건 갖다뜨기 할게요. 첫 코만 걸러뜨기. 나머지는 안쪽 면이랑 겉면에서 다 겉뜨기 하시면 돼요.
쭉 계속 겉뜨기 하는데 여기 암홀 두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오른코 눌림, 자, 그리고 이제 뒷면에서는 쭉 안뜨기를 할 거예요. 안뜨기 쭉 하고 여기 마지막 6코, 단추밴드 있죠? 마지막 6코는 겉뜨기 6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단, 첫 코, 걸러뜨기, 겉뜨기 쭉 하다가 마지막 2코 남기고, 오른코 늘림. 다음에 겉뜨기 2개. 또 안뜨기 쭉 하고, 여기는 나머지 6코, 겉뜨기 6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단을 네번더 반복을 하시면 돼요. 총 5번. 그러면 총 55코가 될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코코. 자, 이제 여기 앞판 코를 다 늘렸어요. 이제 뒷판이랑 다 같이 뜰 거예요. 근데 여기 단추밴드 6코는 계속 가터뜨기 유지를 해 주세요. 첫 코는 걸러뜨기. 그래서 여기 앞판 쭉 단끝까지 뜰게요. 첫코 걸러뜨기 하고 쭉 겉뜨기. 자, 마지막 코까지 다 떴고 그다음에 네 코를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뒷판을 이어서 뜰 거예요. 지금 여기 앞판이고, 뒷판을 이렇게 한쪽 면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어서 쭉 겉뜨기, 뒷판 단끝까지 쭉 겉뜨기 할게요. 코코. 자, 지금 이제 뒷판을 다 떴고, 그다음에 왼쪽 앞판을 다른 바늘로 옮겨서 뜨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뒷판이랑 앞판이죠. 여기 안 꼬이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내 코를 또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른쪽 앞판 쭉 겉뜨기. 이제 바늘은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단추 밴드 여기가 단추 구멍을 저는 세 개를 만들 거거든요. 더 길게 하실 분들은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도안에 옷 도안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단추 밴드 길이를 얼만큼 하든지 이거는. 그래서 단추 밴드가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쭉 겉면에서는 겉뜨기, 안쪽 면에서는 안뜨기, 이 옷 전체를 이제 그렇게 뜨시면 돼요. 그리고 단추 밴드는 첫 코는 걸러뜨기, 그 다음에 쭉 겉뜨기 하고 여기까지 겉뜨기 하고 안쪽 면에서도 첫 코 걸러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다섯 개, 그 다음에 쭉 안뜨기 이 두 단을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다음 단추 구멍을 만들 때까지. 꾸꾸. 자, 여기 단추 밴드를 더 길게 하려면 여기 간격을 조금 더 벌리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 단에서 이제 단추 구멍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추 구멍 있죠? 여기가 1단이면 그다음에 여기 안뜨기 한 단. 그다음에 안뜨기 1, 그다음에 2. 여기 또 가로로 이렇게 체인 걸려있는 거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또 가로로 5, 6, 7, 7단을 이제 뜬 거예요. 단추 구멍을 만들고 그 뒤로 7단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에서 이제 단추 구멍을 만들게요. 마지막 네 코 남기고 쭉 겉뜨기를 할게요. 자, 네 코가 남았죠? 그러면은 바늘 비우기, 다음에 모아뜨기. 자, 단추 구멍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또 뜨다가 다음 단추 구멍 하나 더 만들고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 단추구멍 하나, 둘, 셋, 세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7단을 떴어요. 지금 이제 8단째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단추구멍을 합칠 거예요. 합치고 이제 원통으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6코를 이렇게 좀 더 짧은 바늘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짧은 바늘 없으시면 그냥 면봉이나 이쑤시개 이런 그런 그냥 짝대기면 됩니다. 그런 데다 옮겨놔 주세요. 6코. 자, 이거를 여기 왼쪽 단추 밴드 있죠? 왼쪽. 자, 얘들 안 꼬이게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왼쪽 밴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게요. 여기 단추 밴드 구멍이 위로 올라오게.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같이 뜰 거예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코랑 뒤에 있는 첫 번째 코 같이 왼쪽 바늘로 이렇게 바늘 첫 번째 코 두 개 다 이렇게 넣어서
뜨기 겉뜨기 첫 번째 뒤에 있는 바늘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앞에 거 통과하고 그리고 얘도 두 개를 이렇게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겉뜨기 하면서 두 코를 같이 빼고 빼고 얘들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겉뜨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원통뜨기로. 자, 여기서 겉뜨기를 자, 이제 여기서 겉뜨기를 52개를 할게요. 여기에 시작 마커를 꽂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왼쪽 겨드랑이 밑에 가운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계속 뜨시면 돼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쭉 겉뜨기를 원통뜨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꾸꾸. 자, 저는 여기 겨드랑이에서 여기까지 이제 22cm 22cm를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앞판이랑 뒷판이랑 따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코 여기 이제 뒷판 먼저 뜰게요. 첫 코 안 자, 뒷판 먼저 뜰게요. 여기 첫 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겉뜨기 107개를 할게요. 꾸꾸! 자, 그러면은 이제 뒤로 돌려서 안쪽 면을 보고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할게요. 접고 그 다음에 쭉 안뜨기 뒷판만 안뜨기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 마커 있는 데까지 이제 쭉 이렇게 안뜨기 할게요. 꾸꾸.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떴고 이제 여기 시작 마커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뒷판만 원통뜨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두 단을 이제 다시 겉면을 보고 이제 마지막 두 단을 반복할게요. 겉면에서는 쭉 겉뜨기 하고 여기 갈라진 곳 있죠? 여기까지 이제 쭉 겉뜨기 하고 안쪽 면에서는 쭉 안뜨기를 하는 거예요. 첫 코는 항상 걸러뜨기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꾸꾸. 이제 저는 여기 뒷판 22cm 정도 떴어요. 그러면은 여기 꾸꾸. 3.5mm 바늘로 이제 코를 막을게요. 저는 겉면에서 이제 코를 막을 거기 때문에 겉뜨기를 하면서 코를 막겠습니다. 안쪽 면에서 코를 막을 때는 안쪽 안뜨기를 하면서 코를 막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뒷판을 다 코를 막고 다시 3mm 바늘로 앞판에 이제 새실 걸고 약 12cm 정도 이렇게 뒷판이랑 똑같이 평면 뜨기 하시고 코를 막아주세요.